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가족센터와 함께하는 수학수업. 오늘은 5학년 2학기 마지막 10번째 수업입니다. 단원은 6단원 평균과 가능성입니다. 우리 이번 시간에는 평균과 가능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슬기와 연수가 클립 10상자에 들어있는 클립의 수를 세어보았습니다. 클립 한 상자당 들어있는 클립의 수를 정해봅시다 되어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클립을 한번 살펴보세요. 29개도 있고, 31개도 있고, 30개도 있네요. 그러면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대략 한 상자에 클립이 몇개 정도 들어있다고 할수 있을까요? 여기서는 봤을 때 29개도 있고, 30개도 있고, 31개도 있으니까 중간 정도 되면 30개라고 대답을 할수 있겠네요. 그럼 한 상자당 들어있는 클립의 수를 어떻게 정하면 좋을까요? 라고 했을 때 지금 우리가 살펴본 거는 감으로 정한 거잖아요. 근데 수학은 감으로 하는 과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정확하게 딱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한 상자당 들어있는 클립의 수를 정하는 방법을 선생님과 함께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만약에 숫자가 전부 달라요. 숫자가 전부 제각각 다른데, 만약에 같게 만들어줘서 비교를 하면 어떨까? 이 부분을 배우는 건데, 자, 이렇게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들 학교에서 모둠으로 게임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연순의 모둠과 슬기네 모둠이 투어 던지기를 했다고 합니다. 한 사람당 화살을 10개씩 던졌어요. 그리고 두 모둠의 기록을 비교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연순의 모둠은 화살을 이만큼 넣었고요. 슬기네 모둠은 이만큼 넣었어요. 그럼 일단 연순의 모둠은 몇 명입니까? 연순의 모둠은 4명이고 슬기네 모둠은 몇 명? 5명이죠. 자, 그러면 일단 연순의 모둠 화살 넣은 개수를 볼게요. 자, 모두 몇 개를 넣었을까요?를 봤더니 개수를 모두 더하면 연순의 모둠은 20개를 넣었고요. 슬기네 모둠은 몇 개를 넣었을까요? 보니까 몇 개입니까? 역시나 20개를 넣었어요. 자, 그러면 어떤 모둠이 더 잘했을까요? 라는 질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자, 점수가 똑같으니까 동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연순의 모둠이 더 잘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연순의 모둠이 더 잘했어요. 왜냐하면 점수가 똑같잖아요. 점수가 똑같지만 사람 수가 적기 때문에. 자, 여기 아래쪽에 잘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선생님이 위에다 적을게요. 자, 3번의 답은 위에다 적겠습니다. 연순의 모둠이 더 잘했는데, 자, 그 이유는, 자, 똑같은 점수인데, 던진 사람 수가 적기 때문이다라고 답할 수가 있어요. 자, 더 적은 사람이 던졌는데 점수가 같다면 연순의 모둠이 더 잘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구하는 방법 말고 또 다른 방법으로 구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식으로 하냐면 대표하는 값은 어떻게 정할까요? 이 부분인데, 자, 4명이 20점을 넣었고요. 4명이 20점. 그리고 슬기는 5명이 20점을 넣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할수 있냐면, 만약에 한 명당 몇 점을 넣었을까요? 라는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한 명당. 자, 전체가 20점이 있습니다. 4명이에요. 그러면 한 명당 몇 점을 넣었을까요?를 어떻게 구하냐면, 자, 20점에서 4명을 나누면 1인당 5점이라는 점수를 얻을 수가 있고요. 자, 이거는 연순의 모둠이고요. 자, 그 다음 슬기네 모둠을 볼게요. 슬기네 모둠은 20점을 넣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모두 몇 명이었죠? 5명이었죠? 그러면
한 사람당 몇 점을 넣은 셈이냐면 4점을 넣은 셈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는 둘 다 1인당 한 사람당 연순의 모둠은 5점, 슬기의 모둠은 4점이기 때문에 연순의 모둠이 더 잘했다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잘 안 보이네요. 아래쪽에 적어줄게요. 4점.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어떤 두 개의 집단 또는 여러 개의 집단을 비교를 할 때 사람 수가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한 명당 몇 점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아랫부분 자 기록을 모두 더한 다음 기록을 모두 더한 다음 사람 수로 나누면 우리가 어떤 한 명당 값을 구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평균이라고 합니다. 자, 평균이라는 용어가 나왔어요. 자, 평균은 한 명당 얼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잘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못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잘했던 사람의 점수를 전부 이렇게 못한 사람한테 나눠주고 나눠주고 해서 전부 똑같이 맞추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평은 평평하다 할 때예요. 우리 길이 있으면 어떤 길은 이렇게 올라가 있고 어떤 길은 이렇게 푹 파여 있고 이런 길이 있겠죠. 그럼 여기 위에 있는 길을 위에 있는 흙을 아래로 탁 채워줘서 평평하게 만들었을 때 얼마의 값을 가지냐 이 뜻이에요. 이게 평균이란 말은 평평하게 만들면 한 명당 얼마일까요? 이 뜻이에요. 뒤에 문제 보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평균을 직접 구해볼게요. 자, 중기의 관역 맞추기 점수입니다. 처음에는 2점을 냈고요. 두 번째는 0점, 세 번째는 5점, 3점, 5점 이런 식으로 했죠. 그러면 여기 다섯 번을 전부 쌌는데 제일 잘 쌌을 때는 5점이고 못 쌌을 때는 0점이잖아요. 그러면 자, 각 횟수 말고 평균으로는 몇 점일까요?를 구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에 몇 점이 될 것 같아요? 2점? 또는 뭐 3점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이건 예상이니까 한번 예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자, 여기 보니까 들쭉날쭉하죠. 아래쪽에. 자, 그럼 나눠주는 거예요. 자, 일단은 여기 5점, 5점이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2점을 이렇게 나눠줘 볼게요. 자, 여기에 있는 2점을 나눠주고 자, 여기에 남는 점수 있죠. 여기에 있는 한 개를 여기에 나눠주고 여기에 있는 한 개를 여기에 나눠주면 어때요?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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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점으로 평평해졌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평균을 구한 겁니다. 자, 어떻게 됩니까? 평균은 전체가 들쭉날쭉 했었는데 똑같이 만들어줬기 때문에 평균은 3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을 구할 때 여러분들 첫 번째 방법을 봤어요. 먼저 그림으로 나타낸 다음에 그림을 한 개씩 옮겨서 평균을 맞춰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점수로 할 수도 있어요. 점수. 자, 먼저 중기 점수가 모두 몇 점인지 볼게요. 자, 이것을 모두 더하면 15점이 되는데요. 관역 맞추기를 몇 번 했습니까? 모두 5회를 했죠. 5번을 한 거예요. 그러면 평균은 전체에 얻은 점수가 15점이고요. 모두 5번을 했으니까 3이 나오죠. 그러면 한 번당 관역 맞추기 한 번당 3점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내용으로 가볼게요. 자, 한 번당 3점, 한 번당 3점, 한 번당 3점. 앞에 그림이랑 뒤에 우리가 계산을 한 결과랑 똑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앞에 그림하고 뒤에 식으로 푸는 거 어떤 게 더 편리해 보이나요? 그렇죠. 뒤에 있는 부분이 훨씬 더 편리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해는 앞에 부분도 잘 되죠. 그래서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일단은 원하는 방법대로 해보길 권해요. 자, 뒤에 부분에서도 선생님이 그림으로도 풀어보고 식으로도 풀어볼게요. 자, 지은의 모둠이 지난 주말에 운동한 시간을 나타냈습니다. 평균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해봅시다 라고 나와 있네요. 자, 선생님이 그림으로 그린다고 했었는데 와, 50하고 60은 그림으로 그리기가 굉장히 어렵겠네요.
다만 이렇게 해볼게요. 선생님이 10단위로 해볼게요. 지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연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슬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중기는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자, 여기 보니까 연수는 여기서 조금 더 있고, 중기는 부족하죠? 연수에 있던 것을 중기한테 나눠주면, 50, 50, 50, 50. 해서 평균은 얼마입니까? 50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그림으로 여러분들 나타낼 경우에는, 50이란 숫자가 있다고 해서 실제로 50을 그릴 필요 없고,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는 10단위로, 동그라미 한 개를 10단위로 바꿔서 풀어도 됩니다. 자, 이렇게 풀어도 되고요. 두 번째 방법 써볼게요. 첫 번째는 그림으로 했다면, 이번에는 식으로 해볼게요. 자, 식으로 하면 이걸 모두 더해볼게요. 모두 더하면 200이 됩니다. 자, 200분인데요. 사람이 모두 몇 명이에요? 하나, 둘, 셋, 네 명이 되죠. 200분을 4명이 나눴으니까 50이 됩니다. 그러면 한 사람당 1인당 50분만큼 운동을 했다라는 거. 아까 그림으로 그렸을 때도 50분씩 했었잖아요. 이렇게도 풀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대출에 대한 문제를 볼게요. 도서 대출인데요. 중기내 모둠은 일단은 봅시다. 슬기가 대출한 모둠의 수를 구하기에 먼저 알아야 되는 것. 문제가 좀 다르네요. 자, 두 모둠이 대출한 도서의 평균이 같다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 여기에 중기내 모둠의 평균과 연수내 모둠의 평균이 같다는 얘기죠. 그러면 한번 구해볼게요. 중기내 모둠은 모두 더하면 몇 건인가요? 9, 10, 12건이죠. 12건을 모두 몇 명이서 봤나요? 4명이서 봤기 때문에 평균이 3건이 되고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모든 값을, 자, 슬기는 모르니까 네모로 할게요. 여기에 있는 모든 값을 더해 보면, 자, 2에서 5를 더하면 7, 7에서 4를 더하면 11, 12. 자, 12에서 슬기가 더한 만큼 한 다음, 5명이 나누었더니 결과가 3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 앞에 있는 수가 어떤 수가 되어야지 5를 나눴을 때 3이 나올까요? 여기 앞에 있는 수는 15가 되어야 됐죠? 이해되나요? 그래서 여기에 네모에 들어가는 수는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볼게요. 슬기가 대출한 도서의 수를 구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했었던 것은 선생님은 중기내 모둠의 대출 건수 평균을 알아야 되겠죠. 중기내 모둠 평균 대출 건수를 먼저 구했습니다. 얘를 제일 먼저 했어요. 그 다음, 연수내 모둠이 대출한 도서의 평균은 중기내 모둠과 같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평균은 3권이 되는 겁니다. 중기내 모둠이 3권이면 연수내 모둠도 3권이 되겠죠. 그럼 연수내 모둠이 대출한 도서는 모두 몇 권인가요? 자, 5명이 나눴는데 3권이 되었어요. 그럼 도서 대출한 모두 권수는 몇 권이 되어야 될까요? 15권이 되어야겠죠. 15권이기 때문에 슬기가 대출한 권수는 몇 권? 3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평균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에는 가능성이라고 해볼게요. 자, 선생님이 학교에서 가능성이라고 아이들에게 가르쳐 보니까 오히려 어떤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선생님, 확률이요. 자, 일상생활에서는 가능성이란 말하고 확률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능성이란 말을 우선 쓰도록 할게요. 자,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생각해보고 알맞게 표현한 곳에 동그라미 표해봅시다. 되어 있죠. 계산기에서 5 더하기 5는 을 누르면 10이 나올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가요? 무조건 나오는 거죠. 자, 무조건 가능. 자, 무조건 가능한 것을 우리는 확실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 볼게요.
내년 12월 달력에는 날짜가 33일까지 있을 것이다. 12월은 여러분들 31일이 마지막이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해 달력으로 1월 1일이 되죠. 33일이 날짜가 나오는 가능성은 불가능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동전을 던지면 그림면이 있고 숫자면이 있죠. 자, 그림이 나올 가능성 반, 숫자가 나올 가능성 반, 합쳐서 이런 경우를 우리는 반반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조금만 더 자세하게 볼게요. 아까는 확실하다, 반반이다, 불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조금 더 반반보다는 가능성이 있는데 확실하진 않은 거. 이 중간 단계를 뭐뭐일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자, 반보다는 확률보다는 가능성이 낮고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 그런 것을 뭐뭐가 아닐 것 같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동전을 던지면 숫자면이 나와요. 숫자면이 나올 가능성은 반이죠. 그러면 반반이다. 주사위 눈을 굴리면 눈의 수가 1 이상 5 이하로 나올 것입니다. 6이 나오면 틀린 거죠. 하지만 1에서 5가 나올 가능성이 훨씬 높죠. 이런 경우에는 뭐뭐일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빨간색 구슬만 5개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꺼낸 구슬이 파란색일 거다. 구슬이 빨간색만 담아놨는데 꺼냈더니 파란색일 수가 없죠. 그런 것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동전을 3번 던지면 3번 모두 그림면이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3번을 던졌어요. 자, 3번을 던졌는데 3번 모두 그림면이 나올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확률이 가능성이 좀 낮죠. 이거는 세번 다는 아닐 것 같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노란색 구슬이 한개 있습니다. 주머니에 꺼냈더니 노란색이 나올 겁니다. 한개 노란색이 들었는데 꺼냈더니 노란색일 것이다. 이것은 확실하다죠. 이렇게 우리가 가능성에 따라서 표현을 달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성은 5개 정도로 보통 표현을 해요. 아예 완전히 안 되는 거, 불가능하다, 안될것 같은데, 그 다음에 반반이다, 뭐뭐일 것 같다, 확실하다 등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숫자로도 나타낼 수가 있어요. 불가능하다는 0으로 나타내고요. 확실하다는 1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에 있는 숫자들은 0과 1 사이의 숫자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수로 그러면 표현을 해볼게요. 회전판 돌리기를 하고 있는데 일어날 가능성을 수로 표현해 볼게요. 회전판 가에서 파란색이 멈출 가능성은 무조건 일어나는 거죠. 이럴 가능성은 여러분들 1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자, 회전판 나에서 파란색에 멈출 수도 있고 빨간색에 멈출 수도 있죠. 자, 이런 경우에는 자, 절반이죠. 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분수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이건 전체를 두 개로 잘랐죠. 두 개로 자른 것 중에 하나니까 이것은 확률, 이거는 가능성이 2분의 1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볼게요. 회전판 다에서 화살이 파란색에 멈출 수가 없죠. 그럼 얘는 0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표현을 하면, 자, 준기가 말한 일이, 자, 여기서 말하는 준기입니다. 무조건 멈추죠. 얘는 1로 표현할 수 있고요. 윤수는 반 정도 됐습니다. 2분의 1. 슬기는 불가능해요. 0.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2분의 1, 반으로 표현한 사람은 가운데 있는 연수. 그리고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0. 그러면 슬기의 가능성은 0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평균과 가능성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자, 평균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정말 많이 써요. 자,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일본보다 정말 잘못 살았었거든요. 옛날로 돌아가 보면 2000년만 하더라도 일본의 1인당 소득이 우리보다 훨씬 높았어요. 우리보다 대만이란 나라가 더잘 살았습니다. 근데 2012년에 우리가 대만을 넘어섰고요. 2023년 올해 예상되기로는 우리나라가 이웃나라 일본보다 1인당, 그러니까 한 사람당 얻는 소득이 더 많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자, 사람 수가 다를 때는 1인당 값을 구해서 비교를 하고요. 그 방법은 전체에서 사람 수를 나누어서 우리가 1인당 값인 평균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2035년, 여러분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쯤에는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사는 나라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자, 평균은 이렇게 배웠고요. 그다음 가능성. 가능성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확률이란 말로 많이 씁니다. 가능성은 우리가 무조건 일어난다 하면 확실하다. 그리고 가능성이 없다, 불가능하다 할 경우에는 이렇게 불가능하다. 숫자로는 1로 표현이 되고요. 확실하다, 불가능하다는 0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이 중간의 값은 2분의 1 해서 여기서 왼쪽, 오른쪽 움직이면서 확실하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네, 이상으로 5학년에서 배우는 수학 공부는 여기서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들, 수학 공부 선생님과 함께 하니까 어땠나요? 조금 어려웠습니까? 어려운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들, 여태까지 배웠던 내용들이 차곡차곡차곡 쌓여야지 공부를 잘할 수가 있는 과목이 수학이기도 한데, 혹시나 이해가 잘안 되는 친구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앞에 내용들을 다시 복습을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다른 나라의 학생들도 선생님이 만나본 적이 있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인데 2학년, 3학년에서 배우는 덧셈과 구구단을 따로따로 공부를 계속 해가는 친구들도 정말 정말 많았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5학년인데 수학을 어렵다고 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배웠던 친구들이 나중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가서 훌륭하게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되는 모습을 정말 많이 들었으니까 여러분들도 계속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면 잘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하는 수학 공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